오늘은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은 날씨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3일 오후 11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8,750명, 확진자가 94만 2,88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6,480명, 사망자가 21명, 입원자는 167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6만 7,309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만 1,425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955만 9,807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9.6%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56만 2,021건이 진행됐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귀네카운티가 9만 359명, 풀톤카운티가 8만 8,064명, 카카오니가 6만 4,729명, 디케카오니가 6만 1,696명, 홀카오니가 2만 6,267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3,604만 9,015명, 누적 사망자는 63만 497명, 완치자는 2,975만 6,586명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자코리안 뉴스 장기입니다.